자,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yum install epel release도 하고 yum update y도 하고 yum install 뭐 할까요? 빔도 설치하고 mlocate 설치하고 업데이트 DB도 하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서버 1에서도 해주고 서버 2에서도 해주고 다들 뭔지 아시죠? EPL 릴리즈 활성화하는 거랑 전체 패키지 업데이트랑 빔이랑 mlocate는 필요할 것 같아서 설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mlocate DB 업데이트 한번 해주는 거고. 됐습니다.